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 지방 보건장님 답변과 연관돼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우리 기관 증인들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조사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취지로 있는데, 국회법 해설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치적 책임 추궁, 에 관해서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 면서 답변을 피해 가는 것은 국회법, 국정감사법의 취지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어떤 거? 우리가 몇 차례 얘기해서 제가 정리된 거 아니에요? 네. 네, 한 말씀 또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의 해설서에 보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거기 그 사주에 보면 증언과 관련돼서 분명히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질문에 그 국회법상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다. 단 거기에 보면 진상규명 또는 정치적 입장 이런 거 관련돼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에 근거해서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질문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정감사법에 보면 8조에 조사의 한계가 나옵니다. 비록 그렇게 질문은 가능하지만 그 조사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기관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그에 관련돼서 이 사안이 내가 답변을 하면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럼 거기에 맞게 답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앙법원장이 방금 김용민 위원장께서 물어본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그것이 당부를 언급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 증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석이었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법원, 검찰에서 나오신 기관 증인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즉, 방금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만일 우리 법원장이 그 구체적 판결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마치 그 김용민 의원의 질문이 타당하다고 답을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재판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판단하든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지든지 이건 이 자체 그 답변만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그 기관 증인들 답변이 그렇게 갈 수밖에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님들 앞에서 제가 법을 얘기해서 일단 죄송합니다만 국회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언 거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는 실제로 공익상 필요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리고 국정감사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기 때문에 148조, 149조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선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외교, 군사, 대북관계 이 관계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국익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 국방, 대북관계, 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5일 전에 소명하지 않으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법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리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까지 그러하다는 겁니다. 유상범 간사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국회의원들은 그래 질문권이 있다.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증인들은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감사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사의 대상인다는 것은 질문과 답변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질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까지 포함된다 하는 것이 국회법 해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유상봉 간사님의 주장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좋다. 의원들은 질문해도 좋다. 근데 기관 증은 증인들은 답변 안 해도 좋다. 이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판 중인 자 의원님들 조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면 질문과 답변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진상규명도의 진상규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자체는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정치적 책임 추궁도 할 수 있고요. 의정활동 수집도 되고요. 의정활동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정감사는 의정활동 대상이고 정치적 책임이고 진상규명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유권 해석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글자로 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네. 국정감사는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네. 말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경험 많으신 의원께서 정청래 위원장 말이 맞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오늘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